경기 철도 시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경기도 주도의 첫 광역철도인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의 모든 구간이 개통됐는데요. 하남선을 타면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으로 닿을 수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의 종착역인 하남 검단산역. 평일 오후에도 승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남 검단산역에서 서울 상일동까지는 10분. 천호역에서 갈아타면 잠실역은 30분, 강남역까지는 5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서울 나가려 그러면 이거 타면 한 번에 갈 수 있고 또 버스를 타고 다녀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서울 도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도민들의 출퇴근길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하남을 찾는 서울 시민들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평소에 자주 다녔던 이제 검단산이나 스타필드가 굉장히 역이랑 가까워져서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경기도가 주도한 첫 광역철도 사업인 하남선. 도단이 광역지자체가 주체로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추진한 광역철도 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 상일동역에서 경기도 하남 검단산역까지 총 7.7km의 노선입니다. 지난 2015년 첫 사업을 뜬 후 지난해 1단계 구간 개통에 이어 전 구간이 마침내 개통됐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철도 시대가 열린 만큼 GTX와 노면 트램 등 유기적인 철도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